반갑습니다. 예. 울산 조이 카우디입니다. 예, 오늘, 내일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 날 또, 요거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V12, MK2. 예. 그 다음에, 그 사운드 힐러라고 또 있습니다. 사운드 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앰프 더하기 전 캔 신호를 뒤따라 변화해서 그 V12 앰프에 바로 그렇게 직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앰프에서 걸쳐서 모든 게 다 믹싱돼서 나왔던 그런 음악보다는 앰프를 더하기 전 단계에서 바로 들어가면 플랜지 방식의 신호가 와서 우리가 임의대로 이제 튜닝할 수 있겠죠. 이퀄라이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제품입니다. 예. 작지만, 성능은 고성능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PNP 버전이에요. 예. 많죠? 예. 요거는, 일일이 저 이제, 잭바이잭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플레인, PNP 방식은 맞는데, 플러그인, 플러그는 맞는데, 요거를 좀 더, 출력 일반 것보다 세기 때문에, 이렇게 배선을 따로 해야 되고요. 전기 배선은 따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앰프가 자기 효율을 나타내고 힘도 더 발산할 수 있겠죠. 앰프의 힘은 자동차의 전기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예. 잡아줘야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차주분하고 제가 얘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또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크죠? 네. 힘도 상당히 좋지만, 만든 제품 자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대를 달아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파스죠? 다음 파스 때 내려올 제품이 P6 MK2 울티마. 그 제품 들어옵니다. 그것도 430만원인데, 그 제품도 들어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메이드 인 게르만 제품을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질이나 음색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두고 보면, 이거는 거의, 끝난 제품이고요. P6 울티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음질이 좋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그거는 거짓말이 될 문제는 아니고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 차는 이제 저 군위 쪽에서 또 멀리에서 또 내려오시는데 저희 업체를 또 보시고 예, 그렇게 또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은 또 토요일 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작업도 가고 내일은 이제 에코스, 예, 에코스 차량의 알갈이 그 스피커도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파스 165GM이라는 모델인데 예, 그것도 들어가면서 방음은 기본적으로 기본 방음 제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작업을 또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작업이 이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예, 제가 조금
자, 헬릭스가 요게 V트윈이가? 네. V트윈. 예, DSP 12채널짜리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도 잘해야 됩니다. 홀라당. 멋진 앰프입니다. 멋진 앰프. 다음 이제 파스에 오우 잘생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 토요일 날 달게 센터 스피커 3.5W, 그다음에 헬릭스 2.1 앰프, 그다음에 헬릭스 P6 울티마? 울티메이트. 예, 그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또 진행하고. 지금 DSP 앰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저희 집에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한 대 들어온 게 군의차, 한 대 포항차, 그 다음에 창원, 경주, 마산부터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DSP 튜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네, 지금 이제 모든 작업 다 끝났고요. 사운드 1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은 작업한 것만 이렇게 보이는데 음악도 제가 다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DS 보시면 채널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조금 복잡하겠지만 전부 다 이제 다 살려서 그렇게 또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잡아간다라는 거, 예, 다 하나씩, 예, 다 잡아갑니다.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예, 작업을 또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싱이 전부 다 그 음악 듣는 그 장르가 고객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바소 제품을 해서 음악 들으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퀄리티 있는 제품 많이 들으십니다. 뭐 댄스 가요 이런 거 아니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튜닝을, 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악 한 곡은 저희가 또 녹음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원래 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완전하게 고정 모시기입니다. 왜냐면 밑에 가스통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스통을 한 번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아까 튜닝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조금 보여드렸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은 저희도 이제 튜닝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되겠죠. 예. 4.80. 아, 뒤에다 빼놨네. 요런 식으로 다 열립니다.